어떤 코스를 맡을지는 복불복을 통해 코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명하십니다. 김디디 맡게 될 여행 코스는요. 점심 먹으러 가자. 오! 오! 와! 와! 준현이 형. 누구야? 제주도 얼마나 계셨대요? 그 다음에 또 뭐 추천해주고 싶은 거 없어? 너만 아는 데 좀 없어? 특이한데? 너만. 젊은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. 이런 거 좋은데? 뭐? 각자 맡은 파트가 어디죠? 점심, 저녁, 관광. 아, 스카이다이빙. 액티비티. 뭔 스카이다이빙? 비행기까지 타고 왔는데 계속 비행기에서. 선생님, 던져버릴 거야, 내가. 이거 스카이다이빙 장비 아니에요? 아까 선생님 미리 메고 온 거예요. 바로 뛸 거. 바로 뛸 거 같은데? 제가 이제 디저트.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서 단내 투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. 각자 맡은 코스의 가이드가 돼서 여행을 여러분이 직접 주도하셔야 하는데요. 각 코스가 끝날 때마다 나머지 멤버들이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지를 5점 만점인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간적으로 주십시오. 아, 이거는 또 뭐 우정 투표 이런 거 아니니까. 그렇죠. 자, 모든 여행이 끝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상위 두 명에게는 내일 아침 제주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즐길 수 있는 럭셔리 요트 투어와 스페셜한 조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제 머리에서 갑부들이 이렇게 맥주 하나 딱 들고 타고 가는 거 아니야? 이거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런. 맞아. 자, 그러면 제주도에서 펼쳐질 단내 투어 대망의 첫 번째 코스는 누가 해? 관광했지. 관광 하나 해야지. 밥 먹어야지. 바로 김종민 씨의 관광 코스입니다. 자, 김종민 씨 깃발과 마이크 받으세요. 여기 있어. 가이드.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, 옛날부터. 에마씨 주네. 단내 투어라고 써있네. 이거 해보고 싶어서. 내가 시키는 거 다 해야 됩니다. 예? 그래요? 관광지에서요? 아, 그럼요. 원래 가이드가 그렇게 강요하나? 원래 다 투어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? 그러게. 됐다. 됐습니다, 여러분.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종민 투어입니다. 종민의 단내 투어.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요. 오늘 가이드를 맡은 댄스 가수 김종민. 진짜 거의 막 굶주린 호랑이에요. 네, 사실. 관광 너무 하고 싶어요. 오늘 정말 여러분들 기대가 많이 되실 텐데 정말 나도 여기 제주도 많이 왔잖아요.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약간 어떤 스타일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? 일단은 거기는 전설이 있습니다. 전설이요? 그게 왜 생겨났고 이런 역사 옛날 그 탐나 때부터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선배님 역사를 구분하시고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면서 급하게 공부를 하실 것 같은데요? 아닙니다. 아니야.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. 요쪽 한번 뒤져보세요, 저기. 어디? 뭐가요? 되게 큰 노트가 하나 있어.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오는 거야. 그때 우리 옛날 썼던 거 아닌가? 새로 받은 거예요? 아니요, 보시면 안 돼요. 왜요? 보시면 안 됩니다. 썼어요? 예. 아니, 근데 관광이. 저쪽에 있는 그 바위 그건 아니죠? 용담 아니죠? 다 말해봐요. 여기서 하나도 안 나왔어? 진짜요? 성산일출봉. 땡! 백록담. 땡! 동굴 저 뭐냐 그거. 땡! 우동! 땡! 모르겠지? 저 몇 글자인지 힌트만 좀. 잘 다시면 말씀해주세요. 일단! 기대돼! 가실까요, 그래?
예, 예, 어, 따라갈게요. 가시죠. 에이, 에스코! 이거 놓치지 마. 어, 어, 에스코 들어오세요. 이런 관광 진짜 오랜만에 한다. 와. 따라오세요. 이거 놓치지 말래.